안녕하세요. 고생기타의 고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마무의 Better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코드 진행의 반복과 드럼 메이킹, 그리고 마마무의 탁월한 보컬 실력이 잘 조화를 이루는 곡인데요. 코드 진행과 리듬 진행을 잘 보시면서 연주하시면 충분히 대중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부터 하겠습니다. 코드 진행 보시겠습니다. 코드 개수가 좀 많은데요. 차분하게 하나하나 운지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신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 A코드. 6번 줄은 뮤트고요. 5번 줄 개방연, 그리고 4번, 3번, 2번 줄이 2번 프렛, 1번 줄이 개방연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코드가 A/C#, 이라는 코드인데요. 자, 방금 전에 잡았던 이 A코드 모양을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건데요. 밑에는 띄워주셔야 돼요. 1번 줄은. 그 다음 3번 손가락 이용해서 5번 줄에 4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A/C#. 이때 2번 손가락 이용해서 6번 줄은 뮤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C#. 4번 프렛을 전체적으로 바렛 해주시고요. 아까 A코드 잡았던 모양처럼 6번 프렛에서 포지셔닝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3번 손가락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2, 3, 4번 손가락으로 4번, 그리고 3번, 2번 줄에 6번 프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7. 네, 바렛은 똑같아요. 4번 프렛, 그리고 4번 줄에 6프렛, 그리고 2번 줄에 5프렛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C#7. 방금 전에 C#-7에서 요 2번 손가락이 반음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프렛으로. 다음으로 D코드입니다. 6번, 5번은 뮤트고 4번 줄 개방연, 3번 줄에 2프렛, 2번 줄에 3프렛, 1번 줄에 2프렷입니다. 다음으로 D major 7, 첫 번째 4입니다. 6번, 5번은 동일하게 뮤트이고요. 4번 줄 개방연, 그리고 1번 손가락 이용해서 3번 줄과 2번 줄에 1번 줄에 2번 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D major 7 폼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5번 프렛에서 바렛 해주시고요. 3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6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6프렛, 그리고 4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7프렛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B-7. 2번 프렛 바렛 해주시고요. 4번 줄은 6프렛, 그리고 2번 줄은 3프렛입니다. 다음으로 E-7. 5번 줄, 4번 줄, 2프렛,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 다음으로 E/D코드입니다. 6번, 5번을 뮤트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4번 줄 개방연, 3번 줄 1프렛, 2번 줄, 1번 줄 개방연입니다. 다음으로 E코드입니다. 6번 줄 개방연, 5번 줄, 4번 줄 2프렛, 3번 줄에 1프렛, 그리고 개방연. 다음으로 E9코드입니다. 6번 줄은 뮤트이고요. 2번 손가락으로 베이스, 5번 줄에 7프렛,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6프렛, 그리고 나머지 바렛으로 1, 2, 3번 줄에 7프렛을 눌러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은 1번 줄은 버리시고요. 그냥 3, 4번 손가락으로 이 7프렛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잡으셔도 E9코드입니다. 다음으로 D#7. 아까 D major 7 잡았던 폼에서 반음이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다음으로 B#. 6번 프렛에서 바렛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F코드 모양과 동일합니다. 5번 줄, 4번 줄, 8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7프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마이너.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 바렛 전체 해주시고요. 3, 4번 손가락으로 5번 줄과 4번 줄에 3프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F#-7.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고 4번 손가락만 띄워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G마이너. 이번에는 4번 손가락 눌러주시면 되겠죠? 3번 프렛으로 이동하시고요. 다음으로 리듬 진행 보시겠습니다. 송폼은 아래와 같아요. 송폼 확인해 주시고요. 이 노래 최초에는 그 전체적인 진행 자체는 드럼 머신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코드 진행은 어렵지 않은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좀 드럼 비트 자체가 워낙에 현란한 사운드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석하시면은 먼저 박자를 잘 세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치신 이후에 스타카토로 끊는 것들이, 끊는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스크래치 사운드 같이 배합되어서 많이 나오니까요. 잘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4마디 너와 나 바바소. 이 노래는 특이하게 악기 패턴보다는 이 보컬 그룹 마마무의 보컬로 그 인트로 4마디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악보에 나와 있는 코드 다이어그램 보시게 되면 왼쪽이나 또그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베이스입니다. 루트, R이라고 써 있는 건 루트, 그 베이스를 나타내는 건데요. R, 3, 2, 1. 베이스 치고 3번, 2번, 1번 줄을 쳐라.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분음표 4개니까 따다다다, 원이에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인트로 4마디 보여드릴게요. 3, 4이에나, 3에나, 4이에나, 4이에나. 네, 이번에는 A 파트 8마디 패턴 보여드릴 건데요. 스타카토가 계속해서 나와요. 치고 음을 끊는 거. 이 밀당을 굉장히 잘해주셔야지 드럼 머신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왼손을 이용해서 스타카토를 사용을 하는데요. 치시고 음을 끊은 다음에 오른손은 계속해서 박자를 세시는 헛손질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A 파트 8마디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And a 2, and a 3, and a 4, and a. And a 2, and a 3, and a 4, and a 에서 나오고, A 가고, 그 다음에 F 샵 마이너 2, 3, 4, A 3에서 나오고 F 샵 마이너 7 3, 4 1, 2 3, 4 1, 2 여기서 베이스 한번 6번 줄에 3프렛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A 코드로. 다음으로는 B 파트 설명드릴게요. B 파트는 12마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3마디가 나와 있어요. 끝에 한마디 약간 여분으로 붙여줘서 노래의 긴장감을 좀 이렇게 이완시키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듬을 보시면은 전 8분음표에 16분음표. 그래서 원이 앤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에서 투위앤 아. 그리고 세 번째 박자 쓰리 이앤 아, 포 앤 아. 이런 리듬 진행인데요. 그 밑에 악보 보시게 되면은 이 엑스트라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스크래치 사운드, 소위 말하는 잽잽이라고 하는데요. 코드 잡고 힘을 빼서 이런 사운드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여기서 F#-7, E에서 A슬래시 C# 한번 갔다가 Dm7 여기서 섹션 한번 더 나오죠. 그 다음 풀어줍니다. 2E&4 한번 더 2E&3E&4 그 다음 E9 1E&2E&3E&4E&5 2E&3E&4E&5 1E&2E&3E&4 다음으로 C 파트 9마디인데요. 실질적으로는 8마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한마디에 약간 이렇게 여백으로 클리셰처럼 남아줘서 한마디를 더 가서 9마디인데요. 실질적으로 8마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리듬은 방금 전에 했던 리듬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번에는 요 잽잽이 스크래치 사운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리듬 진행이 1E and a 2E and a 3E and a 4 and a 1E and a 2E and a 3E and a 4 and a 이런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틀 에너포리아나. 다음으로는 디파트 진행 보여드릴게요. 디파트 총 8마디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랩 메이킹 되어 있는 포인트예요. 문별 시의 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처럼 스타카토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박자 세시면서 중간중간 그 비트에 정확하게 드럼 머신과 일치한 사운드로 포인트를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and a 2, and a 3, and a 4, and 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2, and a 3, and a 4, and 1, and a 2, and a 3, and a 4, 한 번 더 나오고 1, 2, 3, 4, and 1, 2, 3, 4, 1, 2, 2 and a 3 and a 4 and a 2 and a 3 and a 4 and 1 하고 끊어줘요. 다음 진행은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다시 B파트를 13마디 한 이후에 또 C파트 8마디 이후에 이제 E파트 브릿지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피크 아르페지오 하는 포인트하고 이 오른쪽 포인트에 오른쪽 E 브릿지 부분에 손을 올리고 치는 팜뮤트 포인트 두 가지가 나와요. 네 마디씩 끊어져서 나오니까요. 잘 보실게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3, 4. 3, 4. 3, 4. Em7 갔다가 여기서 A로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팜뮤트 나오죠. 3, 4, 1이 and a 2이 and a 3이 and a 4이 and a 1이 and a 2이 and a 3이 and a 4이 and a 2, 3, 4. 한 마디 더. 1, 2, 3, 4. 마지막 C파트 진행입니다. 아까 진행했던 진행에서 반음식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m7 혹은 요 Dm7에서 반음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이코드 진행들을 사용해 줘야 돼요. 리듬은 아까하고 동일한데요. 이번에는 요 잽잽이가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리드미컬한 사운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그 다음에 F마이너 갔다가 마지막에 나온 D 코드는 여러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요거로 잡으셔도 돼요. 그래서 1, and a 2, and a 3, and a 4, and a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노래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마무의 베러라는 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여러분 코드 진행이 좀 어려워도 차분히 넷볼로 남기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언제나 노래 진행을 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박자를 세시면서 헛손질 하시면서 그 포인트에 정확한 박자와 코드를 배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저희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